분수령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 시작 전에 먼저 시구 행사가 있겠는데요. 걸그룹 소녀시대의 유나 씨께서 오늘 시구를 네. 해주십니다. 이 시구가 발표가 됐을 때 이 남성 팬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냥 심쿵하는 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은 걸그룹분들 시구 준비 정말 철저하게 해오시잖아요. 야간 연습도 하는 분들 봤어요. 걸그룹분들은 그 같은 팀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나중에 시구 위해서 전지훈련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게 모르게 선수 출신들을 좀 많이 알게 돼요. 예. 그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거든요. 자, 과연 어떤 시구를 선보일지 먼저 하트를 하나 날렸습니다. 오! 오! 우와! 야, 이렇게 정확히 던질까요? 대단한 시구입니다. 자, 하트를 난일 이후에 스트라이크 던졌다는 것은, 자, 어떻게 보면 박민우 선수한테 도전인데요. 네. 네. 지금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던 것 네. 같은데, 되게 간결하게 던져줬어요.